수박 화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문헌의 기록이 있고요. 조선요리법, 우리나라 음식 만드는 법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조선요리법 조자호 1943년 102페이지 수박 화채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잘 익은 수박을 갈라 빨간 속만 떼어서 칼 대지 말고 숟가락으로 작게 저며서 실을 모두 빼고 설탕에 달게 재운다. 물이 너무 적을 듯 싶으면 다른 물을 조금만 넣고 얼음을 잘 깨뜨려서 넣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리법 1. 잘 익은 수박을 갈라 빨간 속만 떼어서 칼 대지 말고 숟가락으로 잘게 접인다. 2. 실을 모두 빼고 설탕에 달게 재운다. 3. 물이 너무 적으면 다른 물을 조금만 넣고 얼음을 잘게 깨뜨려 넣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숟가락이 필요하고요. 우리나라 음식 만드는 법 방신영 1954년 265페이지 여름철 수박화채에 있고요.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원문입니다. 1단계부터 쭉 4단계까지 있고 비고 내용이 있습니다. 번역문에서 번역문과 조리법 보면은 비고 부분이 빠져서 요 조리법 번역문의 비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 수박 속을 씨 없이 얌전하게 썰는데 한 입에 넣을 만큼 자그마하게 썰어서 화채 그릇에 얌전히 모두 수식어가 맞네요. 화채 그릇에 얌전히 담고 설탕을 뿌려서 놓는다. 2. 또 다른 법은 수박을 먼저 물에 잘 씻어 꼭지 쪽으로 보시기 크기만큼 도려내고 그리고 그리로 숟가락을 넣어 속을 잘 이렇게 떼어놓고 실을 파낸 후에 설탕이나 꿀을 알맞게 넣고 섞어서 떼어놓은 꼭지로 덮어서 얼음에 재워놓았다가 3. 손님 앞에 수박을 그대로 갖다 놓고 공기와 숟가락을 놓아 거기서 자유롭게 직접 떠서 먹게 하는 것도 좋다. 4. 또한 한 가지 다른 법은 수박 거죽을 깨끗하게 씻어서 6등분으로 쪼개고 다시 가로로 2cm 두께만큼씩 껍질째 썰어서 접시에 얌전히 담고 설탕을 따로 담아서 녹기도 한다. 비고 수박은 꿀이나 설탕을 찍어 먹는 것으로만 생각하기 쉬우나 소금을 찍어 먹어도 맛이 좋고 소화에도 설탕보다 매우 좋다고 한다. 그래서 여기 소금에 대해서 또 언급이 되어 있고요. 조리법입니다. 방법 1, 방법 2, 방법 3. 방법 1. 수박 속에 씨 없이 한 입에 넣을 만큼 잘게 썬다. 2. 화채 그릇에 담고 설탕을 뿌린다. 가장 심플한 관계 방법이고요. 방법 2. 수박을 물에 잘 씻어 꼭지 쪽으로 보시기 크기만큼으로 도려내고 그 도려낸 쪽으로 숟가락을 넣어 속을 잘게 떼어 놓고 실을 파낸다. 2. 설탕이나 꿀을 알맞게 넣고 섞어서 떼어내 놓은 꼭지로 덮어서 얼음에 재워둔다. 그래서 손이 왔을 때 이렇게 직접 퍼서 먹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방법 3. 1. 수박 거죽을 깨끗하게 씻어서 6등분으로 쪼개고 다시 가로로 2cm 두께만큼씩 껍질째 썬다. 2. 이를 접시에 담고 설탕은 따로 담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숟가락 공기가 필요합니다.